형. 아, 준수야. 중고차를 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방법? 네. 직거래. 당근이요? 어, 당근. 당근 캐야지. 저 근데 당근 후기 봤는데 좀 심하던데. 아무래도 중고차 와서 구매하시면 우리가 성능 기록하고 이제 어느 정도 보증을 좀 해주잖아. 네. 사고 의무라든지 물론 틀리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재근일 또 채용한 거고 재근 정비사를. 근데 개인 거래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진짜 싼 차들은 개인 거래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고가 차량들은 아무래도 좀 두렵지. 진짜 이제 매장에 있는 것 중에서 싼 차를 딱 팔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비인기 컬러. 조금 비인기 컬러면은 진짜 시세보다 좀 싸거든. 근데 얘는 비인기 컬러도 아니야. 색깔 좋아. 근데 싸게 한번 가볼게. 디스커버리 스포츠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수입산 SUV입니다. 사륜 가능한 오늘 준비한 차량 디스커버리 스포츠고요. 또한 페이스리프트 거친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요. 와우,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일단 먼저 프로필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18년 5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약 7만 1000km 주행했고요. 누이 없고 사고 이력 또한 완전 무사고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SE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 차량 18년에 7만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시세가 약 다 2천만 원대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준비한 금액 1820만 원에 디스커버리 스포츠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준세 뭐 디스커버리 스포츠 요즘 뭐 인기 좋은 건 알 거고 얘가 지금 물론 흰색에 뭐 브라운 꼬냑 들어가면 좋긴 하지. 근데 얘는 지금 컬러 자체가 에메랄드 컬러거든. 그래서 사실 뭐 비인기 컬러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애매해. 왜냐면 내가 얘기하는 비인기 컬러는 단칼라, 뭐 찐블루, 뭐 레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얘는 차량을 놓고 보게 되면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세보다 굉장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오늘 이 차량을 픽을 했고요. 생각보다 색상을 나는 좀 유니크하고 좀 남들이 안 타는 색깔 원해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 차량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디스커버리 스포츠 이렇게 전면부 먼저 보여주시면 일단 디스커버리를 준비할 때는 최소한 키로수 10만 원 넘지 말자. 연식 한 16년 이상 뽑자. 2주이거든. 근데 연식 얘 18년. 18년에 7만 키로. 근데 뭐 가격이 워낙 좋잖아. 너무 좋고. 자, 전면 부분은 기본 다 LED. LED 헤드램프고. 자, 이렇게 앞쪽에 휠과 타이어. 휠과 타이어는요. 이렇게 잔여량. 어우, 너무 좋은데요. 한 70% 이상.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차인데 여기 보여 주시면 얘는 또 이제 G90이야. G90인데 내가 이제 갖고 온 거거든? 아시는 사장님이 위탁으로 팔아달래. 그래서 내가 진짜 싸게 팔 거야. 얘기 안 하고 거의 매입가 수준 얘기하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거기서 매입가 수준으로 거의 드릴 거니까 기대해 보세요. 이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블랙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거리 뭐 7만 킬로이기 때문에 너무 짧죠? 이쪽에 문루프도 이렇게 올라가죠.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커버리는 다른 건 몰라도 실내 공간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 SUV를 사용하기에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2열 공간 자체가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좀 장점이고 또한 메리디안 사운드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와우, 뒤쪽도 휠 타이어 너무 좋은데요? 거의 70% 이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년에 7만 키로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뭐 수입산 고급 SUV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너무 좋죠. 그래서 보시면 트렁크도 기본 전동이고 개방감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수납 공간. 수납 공간 너무 넓죠? 너무 넓기 때문에 색깔 어떠니, 준수야? 봤는데 뒤로 오니까 확실히 이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사실 G색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디스커버리에서 좀 진한 G색이 있고 이건 연지색이야. 연한 에메랄드 색깔인데 뭐 괜찮지. 제너시스 라인업도 보게 되면 진한 그레이, 연한 그레이 나눠진단 말이야. 뭐 너무 색깔이 다양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무튼요. 준신형 바디 7만 킬로 탔는데 1820이면 정말 괜찮은 금액이거든요. 디스스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고요. 자, 뭐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소음 상태도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도어 쪽에 윈도우 버튼 있고 사운드 기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기본 전동, 예, 전동 시트라고 설명드려보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기능, 뒤쪽에는 패드 시프트 기능까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요, 이렇게 문루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너무 좋고요. 자, 그리고 블랙박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죠. 개선된 신형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너무 좋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CD 플레이어, 그리고 기본 오토 에어컨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뭐 VDC 기능, 경사로 밀림 장치, 그리고 에코 버튼, 그리고 이게 오프로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행 타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뭐 랜드로버가 이제 광고 같은 거 할 때 그 엄청 오프로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뭐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중국에 무슨 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광고 혹시 봤었죠? 저 봤습니다. 봤지. 그걸로 해가지고 랜드로버 중국에 엄청 팔았대. 그래서 아무튼 오프로드가 여러분들 강조가 많이 되는 차량이기도 하고, SUV만 또 전통으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 대비 좋은 품질을 느낄 수 있는 차는 전 디스커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가 너무 좋은 오늘 디스커버리 스포츠 함께 했고요. 커버리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금액 1820만원이고요 전액할부 탁송거래 환영합니다. 저희는 성능지원정비사가 2차전고 꼭 들어간다는 점 고지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